심광욱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지금 왼쪽 측면에서는 심광욱과 오현규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면서 어 지금 크로스 좋아요. 들어갑니다. 고석의 헤더 스코어 1대 0. 천안 식중앙이 먼저 앞서갑니다. 네, 지금도 이 부분을 말씀을 아, 네, 일단은 진짜 다시 이 측면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박재호의 선택이 좋았고 오영교도 사실 각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저렇게 깊게 이 본인의 왼발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깊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게 또 날카롭게 휘어들어오면서 고석의 머리에까지 닿을 수가 있었고요. 눈 맞으니까 고성 일단 침투를 하죠. 네, 이 오연규 선수의 크로스 궤적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시즌 측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최진수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왼손에 들었고요. 최진수 올려줬습니다. 수비 맞고 굴절! 골! 두 번째 골 기록합니다. 천안시! 아, 이해찬이 역시나 오늘 경기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의 핵심은 세컨볼이었는데 이해찬이 이 세컨볼을 집중을 하면서 흘러나온 볼 고석의 활약이 굉장히 김태형 감독의 웃음을 미소를 띄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굴절된 공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슈팅으로 가져가봤던 이해찬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마냥 정확하게 때리기는 쉽지 않았던 슈팅이에요. 네, 조금 뒤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근데 이해찬이 스텝 바로 밟으면서 그대로 오른발로 강하게 임팩트 맞춰서 일단은 두 번째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최근 세경 왼쪽으로 열어줬어요. 류승범 태클 피해냈습니다. 류승범 계속 들어가요. 크로스 올려줬고 슛! 골! 따라가는 득점! 파주심이 축구다! 네, 왼쪽 측면에서 류승범의 이런 공격적인 심광욱 여기서 유승범이 태클을 피해내고 네, 공간으로의 크로스 선택이 워낙 좋았어요. 네, 이 정도 볼을 터치를 했더라면은 오연규의 커버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른발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면서 저거는 뭐 강하게 처리할 필요 없죠. 발만 딱 갖다 대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칙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준원이 볼을 잘 탈취한데 오른쪽으로 잘 열어뒀습니다. 마지막 터치 그래도 드림을 해냅니다. 안쪽으로 동점골 파주시민 축구단. 야, 김도윤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네, 파주를 수렁해 주는 정말 이번 시즌 최근에 날카로운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네, 네, 제대로 잘 잡아놨네요. 네, 김현경 선수가 저희의 우려와는 다르게 네, 정말 이 빛까지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터치였는데 완벽하게 잡아냈고요. 김도윤의 공간 침투도 좋았고 오늘 파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 이지용도 그렇고 김도윤도 그렇고 조금만 터치가 길거나 잡아냈더라면 슈팅까지 이어갈 수 없었을 텐데 네, 한 번의 슈팅으로